네, 이번 한 주간의 금융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돋보기 함께하는 분이시죠? 이진우 소장입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오늘 지나고 나서. 정신없었죠. 뭐 위안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미주 이슈도 보니까 2주간 조정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안화의 부분도 뭐 7위안 올라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고시 환율까지 올라가 보니까 또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좀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관련한 부분과 위안화의 흐름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어려운 답을 거라는 한번 건데. 복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오죽하면 블랙 먼데이였습니까? 그날 이제 7위안이 돌파되어 버렸고.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장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환율 조작국 덜컥 지정했고, 그러다가 이제 주 후반으로 오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 두 강대국이 서로 한번 팍 스파크를 내면서 부딪혔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 한번 보세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위로 가는 거는 달러 강이고 밑으로 빠지면 달러 약인 건 아실 테고. 자, 7월 31일 날 달러가 뿔떡 딴 때에 비해서 많이 강세로 갔었죠. 7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 FOMC가 있었는데, 금리는 25bp 내려는 좋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극구 강조한 게 뭐였죠? 이거 추세적인 금리 인하의 시장 그렇죠.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른바 FOMC 실망감이 그날 뉴욕 증시는 하락, 달러는 오히려 강.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좀 공격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릴 거야라고 배팅했던, 그렇게 포지셔닝 됐던 시장에서 조금 대강기가 있었는데, 다음날 다음날에 달러가 강해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또 트윗을 올렸잖아요.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이제 밀립니다. 그다음 8월 2일날 금요일날도 밀렸고, 그다음에 5일날인데, 자, 8월 5일 날, 월요일 날 말이에요. 위안화를 갖다가 절하고 시합니다. 약세로 고시하는 거예요. 자, 약세로 고시하는데, 여기가 살짝 미국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살짝이라기보다는 더 요것들 봐라 싶었을 거예요. 여기는 뭐 정부고 뭐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틀 연속 달러가 약세로 갔어요. 이틀 연속 달러가 약세로 갔는데, 왜 5일날 지금 중국이 택하고 있는 보수통화바스켓 제도라면은 국제 외환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안화가 짐작컨대 절상고시, 위안화 강세로 고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위안화 약세로 고시하는 절하로 거예요. 됐죠. 절하로. 그리고 그날 덜컥 시장에서 7위안이 돌파돼 버리는데 딱히 막는 듯한 모습도 안 보인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6일 날은 그거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다 알았죠. 알고 이제 그날 10시 15분에 위민은행이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7위안 돌파됐는데. 그날 고시 환율이 6.9683, 그 전날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위안화 역시 절하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 CNBC 같은 데 보도하는 거 보면은 중국이 위안 미드포인트 기준 환율을 갖다가 세팅하기를 7달러, 1달러당 7위안보다는 스트롱거, 즉 그거보다는 위안을 강하게, 여기서 절묘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수그러드는 모습을 약간은 그래 하면서 봐주는 척 했단 말입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화요일, 저 이제 수요일날 가서는 6.9996까지 이제 고시를 하니까 시장 느낌이 뭐죠? 야, 이거 아하, 봐라. 이거 싸운다 이제. 곧7 열겠는데. 네. 했더니만 다음날, 8월 8일날, 결국 위안화 고시 환율이 7.0039, 7을 넘었습니다.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은 포치, 7위안 돌파를 갖다가 포치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시장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월요일 날.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는 고시 환율도 그거 된 거예요. 오늘부로써 이제 8거래일 연속 약하게 고시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사라 블룸 라스킨이라고 여기 오바마 행정부 때 재무부 차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네. 자, 2010년부터 14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기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17년에 취임했으니까 그때 한 5년 그것도 했어요. 연준 이사도 역임했던 분인데 하는 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직후에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7위안 아래에서 고시했다. 여기에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그 대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7위안 넘어갔죠. 그들은 환율을 도구로 갖고 있다. 10% 관세 때릴래? 네. 그러면 한 10% 정도 절하시켜버리면은 퉁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이를 무역전쟁에서 도구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한테 은근히 과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기 전에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했다. 환율 전쟁엔 좀 더 절제된 집권이 있어야 된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했는데 문제는 7위안 넘는 사이에 중국 증시 빠진 것보다 우리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시총이 얼마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 뭐 다니는 그 양반 막 뻥튀기로 막 부르면 다 네. 되니까. 근데 시총 날라간 거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남는 장사인가? 그 관세, 소위 말해서 관세 때린 거 아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는 굉장히 격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베 네. 일본도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다들 예. 이게 너무 크게 벌렸는데 생각같이 잘 안 가네 하는. 그런데 지금 출구 전략을 구사하기엔 출구를 모색하기엔 양쪽 다 이미 너무 네, 가버렸어요. 내질러버렸고 예.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내질렀다는 느낌을 제가 좀 강하게 받았던 게 이게 환율 조작국이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트위터로 툭 나와 이건 뭐지? 예. 환율 조작국 자체는 이제 문수인 장관이 이제 발표를 예. 했지만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었는데 나바로의 역할이 예. 좀 컸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나바로발 리세션이라는 표현까지 올리던데. 네. 그 나바로발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이거는 굉장히 강경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네.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뭐랄까 출세지향적인 교수라는데 글쎄 뭐 교수로서는 그닥 그냥 왜 뭐 자리나 하나 얻어가지고 네. 자리도 이왕에 높은 거. 근데 지금 뭐 무역정책 국장급이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지금 자존심 상할 거예요. 굉장히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나 봅니다. 그 오버오피스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하는데 약간 따도 당하고 그런가 본데 지금 명석연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월스트저널이 주말에 올린 사설에서 네. 나바로 리세션 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낸 슬라이드에 여기 지금 작업이 안 돼가지고 그 화면을 딱 보시면 딱 좋은데 이거는 CNBC 기사고요. 주말 네. 동안에 한참 머물렀던 기사고 네. 그냥 나바로 리세션 한번 구글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다면 월스트저널에 관련한 사설을 갖다가 한번 들어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뭐 월스트저널도 유료화 해가지고 기사 전체 내지는 뭐 전문을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분위기는 사진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제가 상황이고.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좀 전에 이거는 이제 주말 동안에 올라왔던 나바로가 조금 이제 미국 언론에 특히 월가의 시장 전문 매체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나바로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국이 관세를 갖다가 뉴트럴라이즈,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관세 효과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위안을 갖다가 절하시킨다면은 미국은 take strong action, 강력한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 나바로의 레토릭이 이러네요. Trade point of view, 즉 무역 관점에서 지금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이 섬짓한 이 Death by China, 이 사람이 저서죠. 성조기에 칼 꽂아놓은 거 보세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거. 예. 저 이미지예요. 예. 피트 나바로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월스트저널의 그 사설도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올라온 아 있지 않고 자 내용을 보시죠. 월스트저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난번 그때 10% 관세 3천억 달러 때릴 때 나바로
무역정책국장 제외하고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트럼프의 발표 이후에 관세 발표 부가 발표 이후에 전세 경제가 아래쪽으로 꼬꾸라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트럼프와 나바로의 무역정책 합작품이 초래한 경기 둔화를 불러야 할 것이다. 자, 지금 독일이나 유럽에 비해서 미국 경제 좋아 보이냐? 그렇지만 기업 경영진들의 심리, 자본 지출 축소, 성장률 하락, 월간 신규 고용 하락 등 이미 경제의 적신호가 나타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자신의 무역 정책이 환율 불안과 강달러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내년 그 대선 전에 합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무역 휴전이라도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이 상당히 좀 다가오네요. 경제 확장기가 스스로 종결되는 일은 없다. 항상 정책 실수로 종결된다. 이렇게 이제 사설에서 주장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얘기하네요. 예. 네. 1929년 그 미국 대공황의 시발점도 관세로 무역 전쟁이 하다가 네, 여기까지 네, 갔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닉슨 때를 자꾸 비교하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관세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우려스럽게 보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어요.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라서 환율 조작국 지정했을까? 자, 지금 이거는 지난 8월 5일날 지난주에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관세 환율 조작국이라 발표하기 전에 블룸버그 TV에 올린 내용입니다. 척 슈먼은 원한다는 거예요. 백악관이 중국을 갔다가 뭐라고 레이블 딱지를 붙이나? Currency Manipulator.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냥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라고. 근데 지금 이 기사 말입니다. 슈머가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을 갔다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원한다면 그는 중국을 갔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된다. 라는 그 얘기인데 이거 비즈니스 인사이드 기사입니다만 여기 또 날짜 또 빠뜨리셨네. 예, 이게 2017년 1월 14일 예. 즉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내가 저기 취임하는 날부터 바로 그냥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관세 45% 때릴 거야 했던 양반입니다. 그게 이제 전부 약해졌지. 그러네요. 표현도 보니까. 25% 세다고 했는데 얘기는 예, 45%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돈 문제 어떤 통상의 문제가 아니다. 네. 패권 다툼, 체제의 충돌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관세와 환율과 관련 전쟁이라고 얘기한 이걸 패권으로 네,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의 분석을 보면요. 네. 위안화는 어쩔 수 없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면 당연히 위안은 약세고 약세에 대해서 크게 뭐 중국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러고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우리는 또 미국과는 다른 시각도 가져갈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위안화가 약하면 우리는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죠. 예. 지금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기 이전에 시장 흐름 자체가 우리가 체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위안화가 약해지는 날 주식도 빠지고 우리 환율도 같이 네. 올라가버리면서 원화도 같이 약세로 가니까 자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대충 이러다 말 환율같이 보입니까?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자 이때는 분명 2015년 8월 달에 그때 인민은행이 사흘 정도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를 했을 때 그때 2015년 여름 기억나시죠? 어쨌거나 2015년 8월부터 해서 8월은 마음 편하게 휴가 못 가는 달로 은근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막 연준이 이제 막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완화 뭐 끝내고 해서 갑자기 미국이 펑펑 풀어대던 돈으로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저금리에 달러 갖고 중국만 들어오면 금리 차가 얼마예요? 그리고 여는 뭐 어지간하면 돈 되고 이런 시절이었던 그런 자금들이 이제 연준이 돈줄을 쪼기 시작한다면 한 차원에서 돌아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의 부자들도 그러면 어지간하면 뭐 그냥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되나? 비트코인도 막 날아갈 때고 이런 상황이어서 7위안이 열리면 세상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 7위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가는 와중에 위안도 안정을 찾았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작년에도 이거 이러다가 여름쯤에 어이씨 하다가 또 돌아왔는데 결국은 열었단 말입니다. 열었는데 제가 이제 위안 관련해서 또 더불어 우리 원화 환율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찍고 도는 레벨하고 찍고 도는 차원이 아니라 찍고 나니까 더 가는 레벨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 우리 환율도 1200을 갖다가 한번 찍어만 보자. 뭐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해서 네. 1200을 한번 찍자는 차원에서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달러 사, 선물도 사, 뭐 해 해가지고 왔던 1200원이면 1200 오는 순간 어떡하겠어요? 다들 야 팔어 이렇게 팔어 많이 네. 먹었어.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붙어 다니는데 빨간색에 위안화 환율, 우리 까만색에 달러원 환율. 거의 상관관계 9더라 0.9인데요. 0.9 정도 같으면 예. 그야말로 한마디로 붙어 다닌다. 예. 딜러들은 지금 위안화 환율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지난번에도 맨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이거 1200원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소장님께서 환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셔왔기 때문에 네. 또 이 얘기가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소장님의 기술적 전망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워낙 가파르게 떨어져가지고 네네. 평소 제가 이렇게 접근하던 것과 달리 이렇게 한번 보시죠. 볼린저 밴드 한번 보시죠. S&P 500 지수 일간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뭐 딴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도 아래 위로 확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넓어지면서 밴드를 형성하고 이걸 벗어나면은 이거는 언더슈팅이다 사자. 위로 너무 치솟으면 이거 과하다 오버슈팅이다 털자 팔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어지간한 단타는 다 성공합니다. 어지간한 단타는 다 성공해서 이때도 성공했고 이때도 성공했고 이번에도 성공은 했어요. 성공은 했는데 이 하나의 또 기법은 볼린저 밴드 적용하는 기법은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선을 갖다가 이걸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올라서느냐가 중요하고 일간으로 보면은 사고 싶었던 거 인정합니다. 사고 싶었던 거 인정하고 네네. 살만했고 근데 이걸 갖다가 월간으로만 바꾸는 순간에 이게 지금은 오히려 이 빨간색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자꾸 벗어나려고 할 정도까지 왔으니 여기서는 잘못하면 여기서 샀다가는 또 이거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른바 물리는 거 아니야.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네. 생각.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단기 차트와 장기 차트가 이렇게 상반된 신호를 보낼 때 이때가 제일 힘든 거죠. 네, 네, 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투자할 때 1년에 10번 이내로 하시라. 10번 이내 정도의 기회는 오거든요. 데일리, 위클리, 웜슬리가 똑같은 신호 보낼 때 그때는 어지간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짧은 거는 보니까 사라 그러는데 긴 거 좀 큰 그림을 보면 이거는 애매하거나 팔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침을 뱉어서 바이 셀을 정하시겠습니까? 뭐 신발을 던지시겠습니까? 그때는 쉬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제일 고통이래요. 그게 제일 힘들고 지금이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지금이 제일 힘든 구간이고 이래서 저래서 1년에 대부분은 그렇게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걸 갖다 포션 없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 네. 예. 애플도 보여주시고.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뭐 이건 시간이 그냥? 너무 많아서.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미중 무역과 관련된 부분 뭐 패권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가 뭔가 해결이 돼야지 된다는 거 아는데요. 네. 또 하나 여러 부담도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했지만 지난주에는 어떤 코스닥 중심으로 반등은 올라왔어요. 예. 근데 장기와 단기가 방향이 다릅니까? 장기와 단기가 방향 다르죠. 예,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어떻게 지금 그거 역시 싫어하는 말씀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볼린저 밴드를 한번 해보니까
이 정도면 사는 게 맞아요. 무슨 RSI 보세요. 극단적인 과매도죠. 극단적인 과매도 국면이고 여기서 이렇게 밴드 벗어났을 때 이제 사는 거는 현재까지는 성공입니다. 성공인데 이게 이제 장이 끝물이라면 이거는 한번 오래 한번 멀리 한번 내다볼 포지션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볼린지 밴드 기법에 의지한 단타 트레이딩 같으면은 이럴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 10월 이후에 떨어질 때처럼 갭다운 해갖고 과하다 싶어 샀는데 크게 못 먹고 옆으로 뒤다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선이 이제 시시각각 변할 겁니다. 내일 되면 또 이 선이 또 달라질 거예요. 네네. 이렇게 어지간한 좀 뭐죠? HTS에도 다 이런 어떤 그거는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띄워보시면은 네. 띄워보시고 이게 이제 적어도 가운데까지 그렇다면 이제 아주 뭐 희망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막 총알과 포탄이 막 빗발처럼 쏟아지다가 잠시 소강 상태 그런 때인데 여기서 지금 이게 우리 지수가 2000도 한번 노크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장입니다. 여기서 뭐 완전히 툭툭 털고 다 갔다고 하기는 아직까지 재료가 주변에서 뭐 확실하게 고생 끝 할 만한 어떤 신호는 아직까지 없으니까요. 지금 이제 잔파동을 즐기는 장인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등의 연속 구간 정도는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뭐 네, 이번 주 뭐 딱히 뭐 지표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목요일 정도 가면 이제 미국 무슨 뭐 산업 생산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지표들, 나오는데 네. 주초에는 조금 이렇게 꼬물꼬물 그러면서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게 1%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직까지 반등의 구간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딱히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러려면 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야, 시원하다고 느낄 만한 뭐가 뉴스가 나와줘야 되겠죠. 고구마는 여기 얹혀있는데 물은 한 두 잔은 마신 분이네. 사이다가 사이다. 사이다는 조금 마신 것 같긴 한데 아직 완전하게 고구마가 내려간 건 아니라는 거네요. 사이다도 아직 못 마신 것 같아요. 그냥 물 정도,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네. 더 심해? 알겠습니다. 명석이 형께도 최근 장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불만이 많구만. 아, 그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보고만 있어도 좀 힘듭니다. 그래요. 예. 금요일 날에 주간 이슈로 정리를 하는데 딱 얼굴이 고구마 먹으면 얼굴 뭐 어저께 정리를 하더라고요. 방송 중에 울진 않고요. 네. 아, 예, 아직은 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장님 오늘도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